동북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? 원래는 클린턴을 선호했던 일본은 당장 다음 주에 총리 보좌관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.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생각에 트럼프의 당선을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.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. 당선이 확정되자 아베 신조 총리는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. 또 즉각 가와이 총리 보좌관을 불러 다음 주 14일 미국을 방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가와이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자 측에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할 계획입니다. 일본으로서는 특히 아베 총리가 공을 들인 TPP,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성패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. NHK는 트럼프가 공약대로 TPP에서 탈퇴할 경우 일본은 향후 무역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. 반면 중국은 미국 대선 결과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미국이 고립주의로 자국 내 문제에 집중할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서 한층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. 또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한반도 사드 배치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45%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미중 간 무역 마찰 가능성에도 경계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.